전국구 조폭이 되자며 전국 모임을 만든 2002년생 폭력조직원 30여 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성착취물 제작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SNS를 통해 세를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남성 수십 명이 한데 엉켜 가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들은 충남과 경기 등 전국에서 모인 2002년생 폭력 조직원들로 전국 모임을 조직하다 시비가 붙자 패싸움을 벌인 겁니다. 전국구 조폭이 되자며 두목 대신 회장이란 명칭을 쓰고 SNS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세를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220억 원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논산 지역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전국 21개 폭력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며 다른 지역 조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34명을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붙잡고 해외로 달아난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직폭력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범죄 첩보 수집을 통해서 신규 MG 조직권들의 또래 모임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전국연대에 가입한 21개 폭력 조직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폭력 조직을 해체시키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